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영화 이 건국전쟁의 돌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섰고 그리고 종교계가 기독교계가 나서서 단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에 50만 많게는 100만까지 넘나볼 수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보수 우파가 만들었던 영화, 자 이거는 뭐 이 흥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재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나면은 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유 저예산,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영화를 보고 인정샷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곳곳에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그동안 보수 진영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덮어씌웠던 잘못된 프레임들, 또 낙인들이 다 하나 둘씩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 뭐 이런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토지 개혁을 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진 것도 선진국보다 더 빠르다 하는 것도 처음 알았던 사람들도 많고,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던 것들, 뭐, 이, 런승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전쟁 났을 때 도망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완전히 날조 조작됐다는 것도 알려줬고, 한강철교가 민간인이 건널 때 폭파시켰다 하는 것도 가짜란 것도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서 이승만 대통령 알기,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알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진실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 볼 수가 있었고, 또 아니면 자, 이 대통령실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국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각자가 방향을 잡았고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 나라를 잘 지켜서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2022년 9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족 선각자들이 뉴욕을 기반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는 개인 명의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건립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 집무실 책장에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을 비치하는 등의 이런 책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정신을 승계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건국전쟁을 보는 단체 관람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이 교회도 인근의 상령관을 대관해 가지고 아예 이날 1500명이 건국 전쟁을 단체 관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일 16일까지 사흘 동안에 교육자와 신도 등 약 4000명이 추가로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늘어나면 또 영화를 다시 더 추가해서 이 상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김덕영 감독의 무대 인사가 예정된 오는 16일에 관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영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써내려간 분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역사 해석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고, 그래서 이념적인 편향성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념적인 편 나누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새 에덴 교회, 이 서강섭 목사가 다니는 교회로 있는 새 에덴 교회도 이 목사와 장로, 성도 이런 사람들이 건국 전쟁을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서강섭 목사, 이 새 에덴 교회는 말하자면 민주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서강섭 목사는 절대로 본인도 나는 좌파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서도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너무나 평가절하되었다. 이게 서강섭 목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는데 이 영화가 이승만의 업적을 잘 빛내주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소감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새에덴교회 대형교회들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 교회들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자 하는 바람 또 운동이 서서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교회에 있는 장로, 권사님들이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체 관람을 권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 이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영화 관람 운동이 국민 운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 50여일 이상 남은 이 선거 운동까지 자, 이 이승만 영화가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파들이 왜곡 선전 조작했던 대한민국,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이 바람몰이, 왜곡, 저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승만 영화에 쏙 그게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영화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승만 영화. 그동안 이승만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폄훼와 왜곡 조작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 둘씩 다큐멘터리 하나에서 고쳐지고 바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